와, 예쁜 옷 되게 많이 판다. 우리 잼잼이 한복 좀 볼까? 한바탕 먹방을 즐긴 후 드디어 한복 가게를 찾았는데요. 애기 한복 세일한다. 오, 어? 야, 여기 한번 들어가볼까, 아이고, 우리? 아이고, 3만 원.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석 때 입히려고 한복 보러 왔거든요. 마음에 드시면 이쁜 거 한번 입혀봐서. 아, 그럴까요? 근데 애기는 어릴 때는 좋아? 워낙에 빨리 커서 맞아요. 저런 거 좋아요. 뭘 골랐을까요? 그냥 어른스러운 걸 좋아하네. 오, 예쁜 거 골랐다. 이뻐? 자, 들고. 진짜 들고 절로 가보세요. 이모한테 가. 그렇지, 입어봐야지. 피팅룸으로 가야지. 아, 또 여기 또 가봄이서 나오겠네요. 아이고! 어떡해! 예뻐라! 잼잼아. 오, 너무 예쁘다. 오, 너무 예뻐. 잼잼. 너무 예뻐요. 왜 이렇게 예뻐? 너무 예쁘다. 근데 이게 입으니까 또 다르네, 또. 아우, 예뻐. 어, 두 번째 한번. 야, 아, 이것도 예뻐. 또 다른 매력이 있네. 아이고, 예뻐라. 이렇게 예뻐요. 어, 머리띠, 머리띠. 어, 너무 귀여워. 야, 이러면 잠깐만, 뭘 사야 될지 고민되는데? 아이고. 다 잘 어울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 잘 어울릴까요? 와, 너무 귀엽다. 아, 너무 예쁘잖아. 무지개, 맞아요. 잼잼이는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아, 저게 제일 마음에 든다고? 좋지 않아? 아이, 그래. 알았어. 저런 알록달록한 색깔도 아이들이 좋아하죠. 아빠 한복 입고 올게. 이렇게 조용해요? 잼잼이도 안 보이는데. 어딨지? 어딨어, 잼잼이? 바시락 소리가 들리는데. 아, 과자 먹고 있구나. 아, 김. 김이 맛있지. 짭짤하고. 나중에 버누랑 김 뷔페 한번 가야겠다. 잼잼, 아빠 옷 다 입었어요. 어? 잼잼! 오늘 김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잼잼? 나 하나 먹고 이제 우리 절하면서 영상 찍을까? 그래? 아빠의 음악의 아버지이신 이수만 선생님께 우리 한가위 인사드릴까? 아, 이수만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이리 와.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정말 따뜻한 말씀,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세요. 네. 오! 오! 그죠? 어, 근데 안 넘어. 안 다쳤어, 안 다쳤어. 우리 함께 하자. 어, 기타? 아니, 뭐예요? 가발 뭐예요? 아빠 귀여워. 아빠 귀여워? 아빠 귀여워? 일로 와. 뭔가 음악하는 분께. 안녕하세요. 경석이 형님. 아, 서경석 씨. 저희 딸 잼잼인데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면 진짜 감동이겠다. 잼잼아, 우리 이거 쓰고 해볼까? 어때? 이것도 뭐예요? 아, 유재석, 유재석 씨. 유재석 선배님, 저 희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야, 잼잼이랑 함께 인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예, 지금 가까이 보이는 아이가 그 제 딸 잼잼이에요. 네, 다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상만. 아니, 나도 해야겠다. 선배님, 즐거운 한가위 되시고요. 행복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위에 감사한 분들을 위해서 이 정도 정성을 할 수 있죠. 사랑해요. 사랑해요. 됐다. 좋았어. 아이고, 귀여워. 괜찮았어. 꿀잼 부녀의 사랑을 담은 추석 인사 성공이네요.